자들이 많이 초반 탈락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팔라준 선수의 지금 경기력은 아주 좋단 말이죠. 예. 자, 그럼 64강이 끝났을 때 어떤 점수가 또 가장 높은 점수로 올라서게 될지. 똑같은 방법을 고수할지. 짧게 뺐단 말이에요, 1세트에. 하하, 이게 당구죠. 1세트에 짧게 빼서 조금 속도를 늦췄더니만 또 예. 길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역시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건희 선수도 생각한 것과 다르네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저 빠른 속도를 일관된 어떤 속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 방법은 항상 저렇게 들쭉날쭉 득점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예. 코너를 아주 짧게 돌아서 득점. 아, 네. 잘 칩니다. 첫 이닝 세기네 선수가 점수를 올립니다. 맞추고 싶은 두께를 거의 완벽하게 맞추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짧게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꽤 두께 쓰는 신경 쓰는 이제 장면이었는데 너무 얇게 지금 노리다가 길게 빠질 뻔했다는 말이죠. 예. 길게 빠졌더라면 이번 세트 출발이 아주 안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장 단으로. 아, 단장 단으로 길게 가네요. 이 키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네. 멀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짧게 형성됐고 예. 키스를 했다라는 건 뭐 컨트롤이 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예. 한 점만 기록하고 물러난 세기너 선수. 오른쪽 왼쪽이 전부 좀 두께가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오른쪽으로 지금 가는데 이렇게 되면 회전을 주지 않고 예. 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쳤네요. 좋습니다. 3세트에 자신의 첫 득점. 회전을 줬을 땐 짧게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주지 않고 네, 길을 잘 만들어낸 거죠. 예. 1대1 동점. 장장 단으로 네, 공격을 하는데요. 참 이 투쿠션 지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예. 자, 더블 쿠션 실패. 조건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확실하게 쉽지 않은 공을 계속 주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하하. 아, 지금 이런 표현을 워낙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두께가 일단 얇게 맞았고요. 예. 근데 보면 이런 샷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스트로크가 뭐 되니까 예. 저 정도 스피드에서도 지금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두께가 워낙 얇게 맞으면서 밀리는 성질이 지금 너무 늦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실패가 됐고 단장 장으로 키스를 네, 제대로 빼냈죠. 득점. 네, 아래쪽으로 맞으면서 또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 노란 공이 좋지 않네요. 자, 고민에 빠져 있는 조건이 지금은 직접 만들어내기 너무 어렵고 대회전 네, 험한 길입니다. 야, 여기서 강한 스트로크인데요. 오, 너무 멋진 샷이었는데요. 아, 이런 거 하나 들어가주면 분위기 탈 수 있는데. 조건 선수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하면서 스피드로 6쿠션으로 정확히 노린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짧아지는 거죠. 아, 이게 네. 지나갑니다. 지금 샷이 득점이 됐더라면 조건희 선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충전이 될 그렇죠. 뻔했어요. 역돌리기로 바로 따라가는 세이기너. 일단 첫 공 오랜만에 좋은 공으로 출발하죠. 예. 조건희 선수의 어떤 노림수가 빛나가면서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2-2. 아, 놓치네요. 원에서 투쿠션 내려갈 때 훅성의 그 구질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커브가 너무 많이 났죠. 야, 지나갈 걸 본인도 예상을 했을까요? 네. 어허. 원쿠션에서 투쿠션에 좀 너무 급격히 떨어졌단 예. 말이에요. 조금 더 직진 구간을 좀 더 길게 늘렸어야 되는데 좀 더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네요. 예. 토는 조건이에게 넘겨졌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바로 오른쪽 면을 노리나요? 정교하게 옆돌리기를 꽂아놓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회전이 먹어야죠. 좋습니다. 네.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또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예. 우측 당점 우측 면을 노렸죠. 근데 이제 빨간 공의 또 우측 면을 우측 당점으로 예. 네,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자, 코너에 넣었습니다. 네, 조절 좋아요. 연속 득점. 차분히 살피고 바로 준비. 3연속 옆돌리기를 지금 네. 샷을 합니다. 예. 아, 들어갔어요. 일목적구가 좀 두꺼우면 이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얇게 맞추면서 하단 당점으로 각을 만들었죠. 완벽하게 노란 공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장장단을 구사하는데요. 잘 칩니다. 야, 들어갔어요. 화려한 면 이런 건 보이진 않지만 예. 있는 공을 정확하게 묵묵하게 풀어내는 게 조건희 선수의 뭐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조건희. 두 번째 세트 너무 아깝게 많이 빠뜨리고 세 번째 세트는 초반 흐름이 약간 조건희 선수에게 가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분위기죠. 자, 2세트 막판부터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조건희 선수. 붙어있는 공 왼쪽으로 대회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한번 공이 변화가 일어났죠. 살짝 튀었어요. 네. 자, 또다시 어려운 공. 네. 세이너 선수는 예. 또 풀어내야 됩니다. 원에서 이제 투 갈 때 공이 그 상단의 전력이 작용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예. 저 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해법에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 당점의 높이가 더 낮았어야 되는 예. 거예요. 다 이리저리. 조건 선수가 수비도 잘하지만 수비 운도 있습니다. 예. 수비 형태로 진행시켰다고 해서 계속 뭐 어려운 고기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키스백이도 모호하고 그런 배치가 지금 세이기너 선수에게 2세트 후반에 후반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자, 일단 타임아웃 요청한 뒤에 계속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확률을 좀 높여갈 선택지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준비하는군요. 키스를 빼는, 어떻게 빼는지 그 장면이. 아, 지금 그 전력이 빠졌고, 오른쪽으로는 포기를 한 거죠. 예. 오른쪽으로 키스를 뺄수 없다. 아. 그래서 왼쪽으로 앞돌리기 포쿠션을 노렸는데 워낙에 뭐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득점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노렸던 두께보다는 좀 얇게 맞았습니다. 예. 아, 이런 장면을 또 이렇게 풀어내는 뭐 방법이 있긴 하네요. 예. 두툼하게 좀 앞돌리기 형태로, 스핀볼로 이제 투에서 길어져야죠. 키스는 네. 빠졌고 점수까지 나옵니다. 묵묵히 또한점한 점. 예. 수비도 잘하고. 점수 7대2. 사실, 깔끔하네요. 샷을 딱한 이후에 뭐 미동이 없어요. 예. 바로 옆으로 돌려서 연속 득점. 8대2 점수 쌓아 올리고 있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 번 쳐다보는 조건희 선수.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장장단으로 리버스 형태가 있는데 예. 노란 공이 바로 튀어 올라오면서 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빨간 공 왼쪽을 맞추는 이쪽 리버스를 야, 네. 묘수가 빗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한번 머리를 써봤는데, 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공이 이리저리 봐도 뭐 마땅한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리버스를 봤는데 원에서 투 내려올 때 약간 밀리는 성질로 해서 확실하게 되돌리는 코스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끝에 가서 당쿠션에 예, 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버린 거죠. 자, 나가면서 자, 네, 짧아지는데요. 빠집니다. 코너에서 급하게 돌아나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두기를 볼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조건희 선수에게 좋은 공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샘 세이기노 선수의 또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표정만 보면 이 숨이 굉장히 가빠진 느낌인데요. 네. 예. 앵그리 지수가 좀 올라갑니다, 이럴 때. 아. 좋습니다. 지금 초구만 빼놓고 빠졌지. 이 이닝부터 계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조건이. 하나 쉬운 공 받아서 잘 풀었는데 다음 공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배치네요. 예. 장점 좀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바로 왼쪽으로 바로 스핀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끌린 느낌인데요. 거의 직접 가는 느낌인데, 예. 네. 자, 이 당점 위치와 두께의 그 밸런스가 안 맞은 거죠. 아. 지금 두께라면 당점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지금 당점이라면 두께는 조금 더 얇아야 되는 거고요. 예. 회전이 상당한 채로 제2 목적구까지. 네. 점수 나왔습니다. 뭔가 살짝 막혀 있는 흐름인데 다시 뚫어낼 수 있을까요? 예. 공 괜찮게 쓰는데요. 자, 뭐 워낙 수십 년 동안 활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또 흐름 타면 그럼요. 예. 무섭습니다. 길게
좋네요. 2점. 스코어는 4-9. 따라가는 세이기너. 네. 충분히 길게 뻗게 놨는데 막상 맞을 땐 좀 예. 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엄청나게 예. 순간적으로 놀랐을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잘 지금 파악하면서 예.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없습니다. 네, 같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한 그런 예. 샷이죠. 자, 2점 기록하면서 세기노 선수는 자리에 앉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밖에는 길이 없죠. 지금 예. 장장 단으로. 네. 지금 꼭 맞춰야 될 배치인데요. 자, 횡단 내려오는데 마지막 방향은 틀어졌고요. 이걸 이렇게 빠른 속도로 쳐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좋은 공이죠. 기회 잡나요? 세이기노. 네, 넉넉하게 놓고 좀 이렇게 짧아지는 그런 형태. 예. 이런 공은 지금 확실하게 어떤 테이블의 그 특성 이런 걸 좀 잘 이용한 그런 그렇습니다. 두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기회를 이어가나요? 세이기노. 코너 쪽을 향해 네.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그래도 스트로크 예.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 지금 모두 일목적으로 한 바퀴를 크게 돌려서 예. 괜찮은 배치에 보내는 저 포지션 플레이 능력 참 멋진 샷입니다. 자, 이제 다음 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설계는 첫 직관은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기 포쿠션 라인이 보였거든요. 예. 아, 야, 네. 네. 잘 읽었습니다. 예. 3점째. 야, 이 순간 끊어지는 스트로크로. 네. 연속 득점 성공. 어려움을 잘 돌파했습니다. 예. 어려움이 근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아, 원뱅크 시도하네요. 자, 바로 갑니다. 네. 각을 너무 크게 분리시켰죠. 예.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는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게 성공했으면 단번에 동점 흐름을 탈 수 있었던 세이기너 선수인데 네. 왼손으로도 뭐 이런 각도를 충분히 꺾어내는 예. 네, 좋은 장면 보여주죠. 두 점 앞서 있는 조건희 선수. 오른쪽으로 길게. 완벽한 스핀볼이죠. 자, 회전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완벽한 스핀볼로 가면 2에서 3 갈 때 짧게 이렇게 각이 나가 버리죠. 예. 그 3 쿠션만큼 어느 정도 회전이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실망하는 느낌의 조건희 선수였습니다. 더 달아날 기회를 살리질 못했죠. 예. 자, 그리고 이 기회는 세이기너 선수에게 네.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지금도 이 길만 볼 줄 알면 무리 없는 스트로크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배치였죠. 뱅크샷. 네, 여기서 뒤돌리기보단 뱅크샷이 더 쉽죠. 자, 단번에 역전 가나요? 아, 직접 맞아버립니다. 멋진 샷이에요. 자, 10대 9. 이제 세이기너 선수가 3세트의 리드 안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번 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더블 쿠션인데 예. 지금 더블 쿠션을 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미안하다는 거는 포 쿠션으로 봤는데 쓰리 쿠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포 쿠션으로 봤는데 쓰리 쿠션으로 들어간 이유는 두께가 좀 얇았기 때문입니다. 더블 쿠션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해도 지금 위치가 나쁘질 않습니다. 이래서 더블 쿠션이 어려운 거예요. 네. 야,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참 고전하네요. 특히 이 더블 쿠션에서 투 쿠션 위치를 찾아내는 게 너무 애먹습니다. 네. 참 선수들이 수만 번 쳤을 이 더블 쿠션을.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좀 이걸 알고 좀 깊이 놓으면 또 남아서 그냥 또 반대쪽으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아주 약오를 지경이죠. 예.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타임아웃 요청. 그래도 다행히 뭐 세기너 선수 수비는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혹시 풀리면 이제는 데미지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아, 조건희 선수가 뭔가 지금 아이디어를 네, 보여줄 것 같은데요. 빨강, 아, 노란 공을 향해서 원뱅크 걸어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아, 이건 뒤에 껴 맞으면 없죠. 지금, 만일 노란 공 오른쪽에 걸리더라도, 절묘하게 걸리지 않으면, 예.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워낙 칠 게 없는, 세이기너 선수의 완벽한 지금 수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다시 가버렸죠. 한 점짜리가 아닙니다, 이런 배치. 이거. 실수죠, 이거. 네. 지금 이 길로 가는 볼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껍게 스핀볼로 갈 이유가 없었고, 지금은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지금 두께가 큐쿠트에서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큐미스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두께가 본인이 구상했던 두께보다 좀 두껍게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이러면서 세이기너 선수는 한 이닝을 그대로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좀 점수를 내야 될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요. 길게 5로 적당히 짧게 떨어지는 걸 적절히 잘 이용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춘 조건희 선수의 득점. 이런 해법에서 감이 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 넉넉히 두툼하게 밀어놓으면은 네, 공 길게 안 간다. 10대 10에서 계속되는 조건희 선수의 시도입니다. 네, 이 걸어치기는 뭐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공을 아, 네, 두께가 좀 오차가 좀 크게 났습니다. 예. 제 목적국까지 아주 멀리 보였던 조건희 선수의 시도.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제 원쿠션 위치가 저 원백크 걸어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쿠션에 한번 거쳐서 두께가 맞기 때문에 저 두께가 간혹 저런 그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또 귀가 들려있는 또 핑거 브릿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께 맞추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또 세워치기로. 이것도 빠져나가. 아, 이 공이 빗나가네요. 쉽지 않습니다. 세이기너 선수의 승부수였는데 예. 워낙 이런 배치를 잘 풀어냅니다. 확실한 자신만의 어떤 그 풀이법, 노하우가 있는 네, 그런
샷이었어요. 자,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 내가 생각했던 감이 아니네라는 걸 지금 자꾸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요. 득점. 옆돌리기가 열렸네요. 오. 조건희 선수가 일단 역전을 해냈고, 제역전을 해냈고, 다시 득점 기회. 정교한 두께가 기본입니다, 지금. 약간 얇게 맞았어요. 흔들리네요, 조건희 선수. 한 점에 그칩니다. 아, 이거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 정도 충분히 좀 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일반 노인들이라면 이런 거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두께는 확실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뱅크샷을 자, 두 점으로 다시 역전 세이기너 선수입니다. 너무 큰 실수죠. 이걸 놓치고 나서 뱅크샷을 너무 쉽게 허용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번의 리드, 세이기너. 장단장으로 되돌리기죠. 좋네요. 다시 득점. 계속 흐름 탈수 있겠어요. 13대 11. 만약에 이렇게 세트 내주면 조건희 선수 조금 전그 스트로크는 좀 한으로 남겠는데요. 아, 그럼요.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단장단으로 가게 되면 흰 공이 빅볼입니다. 가볍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3세트의 세트포인트, 세이기너. 아, 초반에 9대2까지 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자, 그 상황을 결국엔 뒤집어냈고, 세트포인트까지 세이기너. 마무리 지을까요? 밀어서 가나요? 미네요. 회전이 있습니다. 3세트를 마무리 짓는 세니 세이기너. 관록을 역시 또 보여줍니다. 참 어렵게 출발했던 3세트 경기였는데 결국 그 주인공은 세이기너 선수가 됐습니다. 옆돌리기가 좀 적당히 좀 얇아야 되는데 조건희 선수의 두께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그걸 짧게 빠뜨렸고 바로 원뱅크 맞으면서 5점 마무리를 다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세이기너 이제 4세트로 이어드립니다.